방송반에서 슬쩍 빌렸지. 야 이놈아, 아무리 못났어도 누구 형은 형인겨. 장유서를 모르면 그건 짐승인겨. 아 알았다고. 아씨 이거 진수 거. 진수. 야 너 이곳에 왔어? 진수가 가방 놓고 갔다. 정류장. 아씨 나 정신머리하고. 안녕하세요 아저씨. 뭐 하는가? 감사히 주세요. 아유 진짜 참 시원해요. 오늘 저녁거리요. 쌀이 떨어졌기 정말. 쌀 산다는 걸 깜빡해갖고. 그러지 말고 저희도 저 쌀 갖다 쓰셔요. 네, 그래요? 네. 내가 촬영 끝나면 너 풀어줄 테니까. 알았지? 나도 할 수 있어. 나도 영화 찍고 싶다. 조용해. 촬영은 밤이 되니까. 너 자꾸 이런 거 받아오지 마. 자꾸 받아오면 사람들이 그지라 놀려. 알았어? 진석이 앞으로 이런 거 안 받아. 그냥 겉으로 두치만 하고 생각을 좀 해보라니까요. 이 집도 남의 손을 안 흔들어도 되고 어르신도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고. 진석이 가라 거기 가면 좋지. 아니 사람도 컸다. 아 돈 있으니까 불물일도 없었다. 지금까지 윗동네 새끼들이 돌 던지는데도 맞고 서 있잖아. 집에 가람을 남겨고 피하는데 놓고 서 있잖아. 빨리 나와줘라 그래. 늦으시네. 기다리기 지루하지. 저걸? 그나저나 그 이장할 자리 날아봤고. 어디? 서울로 오지 말고. 너 그럼 좋은 뒤로 일하러 가니까 그리 알아둬. 아 진석이가? 거짓말. 아 누가 저 병신을 데려다 쓴다고. 이놈이 끝까지 지영한테? 돈 많이 벌면 진수한테 줄 거다? 나한테 왜 주는데? 진수가 좋아하는 영화. 영화라고. 오! 비 온다! 아 그러게. 하나밖에 못 떠나시나. 빨리 가자. 야, 이진서! 야, 이 병신아!